유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그 유월절 기간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얼마 전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의 집에 주님께서 다시 가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로서 어딜 가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식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를 들고 들어와서,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는 자신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이 광경을 바라보았고, 그 나드 향내는 온 집안에 조용히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마리아의 행동에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그때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을 한 사람은 며칠 후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 가롯 유다입니다. 이 나드는 동인도 나르도 스타키스 자타만시라는 식물에서 채취하는 향료로서 최고의 혼수품입니다. 그런데 그 1g의 가격은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고가입니다. 여기에서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는데 1데나리온이 1일 품삯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라서 사람들은 예쁜 옥합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였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나드 향유 한 근의 가격은 일반 노동자 1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큰 액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 중에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상하다. 그 마리아가 나사로의 누이인데 그 나사로의 누이가 막달라 마리아란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서로 다른 여인들입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바른 기사는 복음서 네 군데에 모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할 때 한 여인이 나타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서 자신의 머리칼로 씻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진정한 선지자라면은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네. 바로 이 죄 많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또한 이 일은요,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 때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 가버나움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는 길목으로서 교통 요충지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려 있었고, 그리고 그 오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밤거리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구원을 받았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구원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이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가장 고귀한 여인으로 변신하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난 여인도 사람도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다음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실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아버지가 시몬인데 그분이 한센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같이 살고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지만 예. 어떤 사람은 혹시 그 시몬이 문둥병 신자 시몬이 마르다의 남편일 수도 있다 뭐 그렇게 하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찌 되었건 하여간 그 집안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리아가 아닌 한 여인이 그랬으며 가룟 유다가 아닌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에는 앞에 내용은 마태복음과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고요. 마태복음이 그 마가복음을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사람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사복음서가 서로서로 차이가 납니다. 자,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일까요? 사람들은 이러한 복음서마다의 차이를 들어서 성경의 부정확성, 믿을 수 없음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차이는 복음서의 그 불명확함, 정확함, 부정확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본 사람, 기록한 사람의 시각 차이입니다. 예. 내가 어떤 것을 더 중시할 거야, 또 어떤 것을 본 거야 이렇게 하는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내외 복음서의 같은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기록들은 서로서로 보합하여서 더 풍성한 어떤 면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 것은 한 300g에서 350g 정도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컵의 한 반 분량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많지 않은 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몸에다가 이렇게 붓는다고 해서 막 철철 넘치거나 그렇게 식용유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식사시간 중이라고 했는데요. 그 당시에 식사시간은 테이블을 놔두고서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부을 수도 있고 발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귀한 손님이 그 집을 오게 되면은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향유를 손님의 손이나 또는 그 옷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땀 냄새를 없애주는 그것이 당시의 예의였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의 온몸에 온 정성을 다해서 발라드렸다는 것입니다. 네. 혼수품이니까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는 시집가기 전까지 그 어려운 때에 얼마나 아끼고 아껴서 또 열심히 일해서 모은 그것이겠습니까? 이 사건에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점은 막달라 마리아나 나사로 누이나 모두 다 예수님께 올린 최상의 최고의 감사입니다. 오늘 일부 성가대에서 주께 송축하라고 그랬죠. 우리들은 송축이라는 말 뜻을 모르고 그냥 뭔가 이렇게 찬양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송축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가장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을 말합니다. 예. 막달라 마리아나
또 나사로의 그 마리아나 모두 다 바로 그 송축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그런 것들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감사, 그녀의 송축에는 어떤 의도나 어떤 바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이 그저 눈물 겹도록 고맙고 감사하여서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이는 머리둘 곳도 없이 평생 동안 노숙자로 사셨던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유일한 호사입니다. 유일한 호사. 예수님께서는 뭐를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 유일한 호사, 그 진정한 송축을 예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옥합헌금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죠? 다 아실 것입니다. 교회 건축이나 큰 돈이 필요할 때, 근데 요즘에는 또 항시 행하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액의 옥합헌금을 내는 사람은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같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자발적인 옥합헌금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지만 자존심이나 체면을 부추겨서 마지못해서 내게 하는 그 옥합헌금은 굉장히 슬픈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큰 재산을 처분한 돈 9억 원을 벌써 한 15년 전쯤 됐습니다. 신학교에 기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과 자녀들은 너무너무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담임 목사님만은 반대하시고 화가 나셨습니다. 왜 교회에다 안 바치고 신학교에다 바치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 권사님은 이북에서 빈손으로 내려오신 그런 분입니다. 6.25 동란 때 내려와서 밤낮 없이 열심히 살아서 네 자녀가 모두 다 훌륭하게 되었습니다. 잘 컸습니다. 늘 고맙고 감사한데 그 감사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많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자녀, 네 자녀 중에 단 한 명도 주의 종으로 바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기부하여서 좋은 목회자들을 잘 키워달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이나 또 가족들의 그 감사하는 마음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사를 진정으로 축하하지 못하는 그 목사의 마음은 슬픈 것입니다.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가론 유다나 제자들의 주장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한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깊고 깊은 예수님의 뜻이나 그 여인들의 깊은 감사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 역시 또한 슬픈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가론 유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평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저는 도적이라 돈궤를 막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건 역시 슬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가론 유다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단 한 번도 이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려고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가론 유다에게 내 할 일을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론 유다는 그 제자들 중에 가장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천대 땅 갈릴리 출신이지만 이 가론 유다만큼은 이스라엘의 그 중심부 출신입니다. 그는 열혈당원인데 그 열혈당원의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은
무력으로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독립에 자기의 목숨을 건 그들을 백성들은 존중하였고 존경하였고 또한 열심히 후원하였습니다. 일제치하 때 안중근 의사나 독립군들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보고 이 예수님을 모시고 독립을 쟁취하자는 부동의 목표를 갖고 제자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 가론 유다의 뜻은 옳고 가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망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신적인 능력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무력으로 무너뜨릴 생각은 갖고 있지도 않으셨습니다. 언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실망은 불만으로 바뀌었고 그 불만은 마침내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까지 치달은 것입니다. 돈이 탐이 나서 아닙니다. 예수님을 유대교 당국에 넘긴 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참혹한 고초를 보고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깊이 느껴서 은30을 성전마당에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로 슬픈 것을 봅니다. 그것은 죽는 순간까지도 그는 절대로 예수님께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 그 열심에도 불구하고 딱하고 슬픈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신 쪽으로 자신의 일로 끌어올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것입니다. 헛된 몸부림, 허사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어려움에 방치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불의와 악이 판치는 이 세상을 방관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불만스럽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와 나치들이 많은 죽음의 수용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거기에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신앙을 버린 유대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15살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죽음의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엘리 위젤은 훗날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그 지옥에 대한 증언을 수많은 글로 남겼습니다. 엘리 위젤은 그런데 한 어린이 네덜란드 꼬마였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천사처럼 생긴 그 어린이가 있었는데 어른들의 무기은익을 도왔다는 혐의로 그냥 잔심부름을 했는데 도왔다는 의미로 그 어린이가 고문을 받고 끝내는 어른 둘과 함께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모든 수용 유대인들이 그 광경을 봐야 했습니다. 그 참혹한 모습을 보고 거기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엘리 위셀은 마침내 버려버립니다. 이해할 만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미국의 로저 보울린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18살의 그 고등학생입니다. 그런데 그는 해상 수색 구조대에서 주말마다 자원봉사를 합니다. 로저와 그의 동료들은 가슴이 미어지는 비참한 일들을 자주 겪게 됩니다. 참혹하게 살해된 시신도 여러 번 목격하였는데 그 중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부조리와 사악함을 수없이 목격한 로저 보울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과 비극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끔찍해서일까요? 그저 날씨나 옷이나 야구 경기에 대한 이야기나 하면서 편안히 지내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존재와 개입, 죽음에 대해서 말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로저는 그 세상의 부조리와 사악함을 목격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또는 불만을 터뜨리며 버린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엘리 위셀이 로저 보울린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한다면은 그 또한 슬픈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가론 유다도 그 목사님도 엘리 위셀도 나름의 정당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해할 만한 이유들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 다 각각의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생각을 하나님과 예수님마저 내 생각으로 관철시키고 또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고집이고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입니다. 체코 전 대통령 하벨이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자신과 모든 사물의 위치를 정해주는 절대적인 좌표를 상실합니다. 상대적인 가치와 그 좌표를 자신을 맞추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존재도 서서히 분열이 되고 그가 속한 세계도 파멸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일들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나름 언제든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열심히 생각해서 행동을 합니다. 물론 좀 이렇게 즉흥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감정에 치우친 것도 있지만 그러고 나서도 다시금 생각하고 잘못했으면 사과를 합니다. 고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여기고 이렇게 충돌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 만드는 그 분열과 괴멸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거액의 헌금을 왜 자기 교회에다가 내지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생각, 뭐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상대적인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뉘우치고 무슨 큰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심플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돌아서다는 것입니다. 돌아서다. 내 생각이 아무리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을 하면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각자의 상대적인 가치들이 충돌하고 폭발해서 갈등과 불행이 양산되는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저를 가만히 두어서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그 예수님을 향한 깊고 깊은 사랑과 헌신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헌신을 옥합헌금의 이름으로 획일적으로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슬픈 일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서 물 세례받고 방언이 빵 터지면은 자신의 구원이 종결되었다고 가르치고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이 딱하고 슬픈 일입니다. 교회 내에도 슬픈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대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가르친 잘못된 신앙 또는 좁은 신앙, 특별히 헌금, 선교, 전도에 대한 강박증에 갇혀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교회에서는 헌금과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는 아닙니다. 자기 세력의 확장입니다.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전도나 선교를 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잘 살고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고 있어도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은 죄책감, 자괴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선교라고 하는, 헌금이라고 하는 그 좁은 종교의 틀 속에 이 아름다워야 할 청춘 생명이 갇혀버린 것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나 선교의 도구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그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언제든지 잘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부 다 독특하고 개성이 넘칩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나름의 개성을 가진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각각의 아름다운 개성이 넘치는 존재 위에 이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아낌없는 헌신의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파묻혀서 또한 동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각각의 특성과 개성에 따라서 또 다른 나만이 쓸 수 있는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온 집안에 향내가 가득하더라.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가난한 사람은 언제든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나의 주님 예수님과 또한 이웃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돕기 위한 그러한 헌신, 이것이 최고의 삶을 누리는 최고의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향기가 또한 나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그 향기가 내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조금씩 조용히 널리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나만 있을 수 있는 주님을 향한 또한 불쌍한 이웃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더욱 아름다워지도록, 더욱 풍성해지도록, 더욱 향내가 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혹시 종교적인 교리나 내 생각에 여전히 갇혀 있어서 여전히 배척당하는 악취를 풍기지 않나 보살피게 하시고, 이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를 위하여 한 발씩 내뻗는 우리 모두, 또한 우리 청년들 위해 주께서 동행하시고 공급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